테니스 경기 중 2대5로 뒤지고 있는 상황. 꽤나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역전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력, 전략, 그리고 끈기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스트로크 하나가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을 타개하면서 역전까지 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첫째,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세요. 경기가 2단계에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겁니다. 이제 그 약점을 공략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백핸드가 약하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둘째, 당신의 서브를 강화하세요. 서브 게임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가능한 한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서브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세요. 이것이 기회를 만들고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셋째, 점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2대5처럼 불리한 점수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점, 한 게임씩 따내는 데 집중하세요. 각 게임, 각 포인트를 중요시하며 차근차근 따라잡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재 전략으로는 상대방에게 좀처럼 점수를 뺏기 어렵다면 전략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네트 플레이를 어려워한다면 네트 플레이로 상황을 변화시키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전략 변화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세요. 경기 중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을 풀고 호흡을 조절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포인트, 다음 게임을 준비하세요. 긍정적인 자세와 마인드셋이 경기장 안팎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을 유념하고 실천한다면 2대5의 열세 상황에서도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 공략, 강력한 서브, 점수에 대한 무심함, 전략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그 핵심이죠. 이 포인트들을 잘 활용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 보세요.